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했어야 했다. 전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크리스 보이드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한 사디오 마네의 완벽한 대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BC가 보도한 손흥민 특집 기사가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창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손흥민이 지금 화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콘테의 전략 때문에 손흥민은 토트넘이 중앙에서 압박을 받을 때 깊은 포지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콘테 감독이 매 경기마다 이런 전략을 50분 이상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히샬리송이 교체되어 나오면 그가 훨씬 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자유로운 공격을 펼칠 기회를 제공받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를 두고 토트넘 팬들은 난 두 가지가 사실일 수 있다고 본다. 손흥민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콘테의 전술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흥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손흥민은 그가 이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우린 지금 이 시스템으로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다. 콘테는 한 선수를 돕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손흥민은 결국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린 모두 이걸 잊어버릴 거야. 지난 시즌 쏘는 이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그는 득점왕을 했어. 그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되 그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몇 번은 벤치에 두어도 무방해. 난 콘테 전술이 작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페리시치와의 플레이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지난 시즌엔 문제가 없었어.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도 두 번의 기회를 잡았어. 별로 신경 안 써. 난 최근 이번 시즌 우리 경기를 다시 시청했고 손흥민에게 집중해서 봤어. 우선 그가 폼이 나쁘다는 건 과장되어 있어. 콘테가 동의했던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는 득점하지 못해도 이미 경기장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울러 오늘 1대1로 비긴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있기 전 많은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 대신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웨스트햄의 레전드 출신 축구 해설가 프랭크 맥에브니는 히샬리송은 좋은 선수이지만 손흥민은 득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케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히샬리송이 손흥민과 같은 종류의 선수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토트넘의 선발은 손흥민 선수가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아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경기에 출장하였고 지금 현지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 선수 개인의 부분이 아닌 팀 전체의 모습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개인의 컨디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부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BBC가 지적하고 일부 팬들도 동의하는 손흥민 선수의 의도치 않은 고립, 바로 이 부분이 또 드러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양 팀의 패스가 오고 간 패스맵을 보면 등번호 7번에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가 얼마나 오지 않았는지, 손흥민 선수의 패스 횟수 터치 등이 얼마나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일명 콘테 감독의 콘테볼은 명확한 플랜이 있죠. 부상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해 출전하지 못한 로메로의 자리를 채운 산체스, 즉 우측 센터백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켜 밸런스를 잡고 안정적인 공격을 펼쳐나가는 전략인데요. 저기서 상대 압박을 풀어낸 다음 그 볼이 클루셉스키와 케인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패스가 손흥민 선수로 향하는 전략. 일전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비전에 있다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 애당초 이 전략의 핵심에 있어야 할 산체스 선수는 로메로와 같은 빌드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선수이고 설상가상으로 눈부신 선방으로 팀을 구해내는 실력은 최고지만 주장 요리스 골키퍼의 빌드업도 평균 이하의 수준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불안한 빌드업이 이번 경기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뇌진탕 여파로 출장하지 못한 벤탄쿠르를 대신한 비수마 역시 첫 선발 출전에 부담감이었는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백패스 남발만으로 그쳤고 중원에서 이 빌드업을 지원해야 할 호이비에르 역시 이 창의적인 작업에 큰 역할을 해내진 못했는데요. 일각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오지 않는 것을 두고 손흥민을 따돌린다느니 손흥민 왕따라느니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좀 과한 해석인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동료들이 패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팀에게는 전술대로 정확히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패스가 넘어오게 할 역량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케인이 제공하는 패스가 아니라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인 것인데요. 현지 팬들도 이 패스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미드필드에서 한 백패스 횟수는 미쳤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콘테가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해당 옵션이 없으면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 동의해. 우리는 창의성이 부족해. 난 손과 케인이 공을 거의 못 잡는 것을 놓고 왜 그들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패스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순 없어. 쏘는 완전히 고립되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궁금해한다. 노팅엄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어. 손흥민이 또다시 고립됐지만 여전히 가장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손흥민을 비난하는 자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누누 감독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웨스트햄은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의 패스라인을 무효화했는데 이는 미드필더 두 명이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 수비수들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 공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될 필요는 없어. 비수마, 호이비에르, 산체스 등은 모두 공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어. 그들은 단지 안 하기로 선택한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거든. 우리 센터백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기회를 잡기 위한 전진보다는 그저 공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 이는 우리 공격수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사람들은 선수 개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해. 이 시점에서는 팀의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팀의 패스맵과는 별개로 BBC는 오늘 경기가 끝난 후 리뷰에서 콘테 선수들이 활력소를 잃어버렸다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팀의 전반적인 부진에 대해서 기사는 토트넘이 좋은 출발을 했지만 진정한 우승 도전팀으로 인정받기 위해 잡았어야 할 경기를 놓쳤다면서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운 좋게 리드를 잡았음에도 홈팀에게 발목이 잡혀 승점 3점을 잡지 못했고 개별 선수들의 활약이 웨스트햄에게 막혔던 것은 물론 PK 선언이 되었다가 VAR로 인해 번복된 상대팀의 핸드볼 파울에 더해 아직 리그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경기 종료 후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두 미드필더는 압도당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린 승리를 위한 공격이 많지 않았어. 무승부는 공정해. 정말 다행이야. 클리셉스키, 케인, 쏘는 위협적이었지만 우리가 우리 진영에서만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차단당했어. 쓰리백끼리 주고받다가 호이비에르나 비수마에게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산체스에게 다시 전달하면 산체스는 다시 요리스에게 패스하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페리시치는 이전에 쏘니 많이 하던 방식으로 왼쪽에서 플레이하는데 우린 손흥민이 다시 윙에서 더 많은 터치를 하도록 하고 그가 드리블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해. 오른쪽은 반대야. 크루셉스키는 에메르송의 공격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공격을 하니까 스펜스를 투입하는 것을 시도해야 해. 맞아,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플레이하니까 쏘는 더 중앙에 위치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쏘니 케인과 같은 타겟맨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드리블에 이은 슛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쏘는 약간 뒤에 두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그는 어느 쪽 발이든 박스 밖에서도 위협적이야. 페리시치가 앞으로 나아가고 공간을 만들게 해야 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수마가 창의성을 좀 더 제공해주길 바라는 부분이나 페리시치의 플레이 스타일과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의 자유도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무사히 공이 전달되지 못한 수비수들의 빌드업, 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분명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좋은 움직임과 케인의 절묘한 패스를 엄청난 스프린트로 잡아내는 장면도 있었으며 후반에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돌파 후 슛 시도가 상대 수비에 걸리는 등 누가 봐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 경기를 비롯하여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이제는 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상황이기에 손흥민 선수의 출장 여부 역시 당일 라인업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샬리송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3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는 빡빡한 일정으로 모든 로테이션을 전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은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쉬움을 느낄 상황이기에 팬으로서 그저 묵묵히 다음 출장 경기에서 첫 골을 넣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